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욕심을 부려야 할 때냐, 21년도에는 욕심을 부리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 내재가치를 무시하고 보유가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투자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더라도 크게 잃을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 계속 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나 아직 돈 많다, 현금 많다 이런 분들이라면 연말까지 어떤 섹터, 뭐 이런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글로벌 기준에서 특히 한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3분기의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엔비디아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지금 뭐 60몇 프로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50%를 계속 넘는다. 말 그대로 AI에 대한 투자가 단발성 호재가 아닌 이게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호재가 된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계속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캐펙 투자가 지금은 빅테크들 돈 많은 애들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해서 돈이 된다라는 희망회로가 돌아간다. 그리고 돈 되는 애들이 하나 둘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은 높게 유지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서 풀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HBM 같은 반도체가 계속 이제 수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는 결국 HBM 혹은 AI 반도체라고 하는 여기에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주고 AMD가 실적을 잘 내주면서 여기다가 메모리 수요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쇼티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단 기준에서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결국 우리는 11월에 나올 혹은 내년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큰 방향성을 그려야 될 것이다. 이게 나스닥의 방향성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박살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상승을 외치려고 하면은 엔비디아 중심에 AI 중심에 우리나라에서는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 이런 투자를 이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럼 이거를 반대급부로 그래요 내가 뭐 나스닥 QQQ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됐든 잘 간다라는 배팅에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제할 거냐 그러면은 그럼 결국에는 TLT죠. 말 그대로 미국의 채권시장이 만에 하나 부러져서 금리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혹은 뭐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지금 과하게 올라간 채권시장이 다시 예, 금리가 떨어지겠죠. 금리가 과하게 올라가. 네. 금리가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쭉 밀려 내려오면 말 그대로 금리가 지금 패닉이에요. 채권이 패닉 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10년물 금리가 지금 4.3, 4.4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3.8, 3.5, 3.5, 4.0 박스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뚫고 올라가가지고 4.4까지 올라갔습니다. 3을 뚫고 내려간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시 4를 뚫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 이슈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채권도 행보를 할 것이고 주식도 행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한 헤지는 가능하니까 그리고는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뭐 일드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은 뭐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능하니까 장기를 모으면서 만 7:3 정도 비율로 주식을 여전히 7로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되 여기서는 배분을 하시는 거죠. 많이 말고 그냥 한 30% 정도 20% 정도는 들고 가다 보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얘가 횡보하면서 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금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채권이.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표 수익률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전 세계가 돈을 쏟아붓는 섹터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는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확률 높은 미래에 대해서 배팅을 하시는 그런 좀 배분 전략을 세우시면은 여전히 투자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5년을 두려워하는 거지. 뭐 내년, 한 1년 정도 뒤. 를 두려워하는 거지. 아직까지 한 1년 정도는 투자할 만한 시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양쪽 균형, 밸런스만 맞추시면 된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테이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전략이 묻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약간 그 양다리, 안 좋게 말하면 양다리, 네. 좋게 말하면 바벨 전략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AI 예,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같은 그 주식이 영업이익률이 계속되는지를 봐라. 그래서 이쪽에 계속 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투자 비중도 가능하면 가져가고 그리고 TLT, 그러니까 채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시나리오인 하드랜딩이 돼도 얘가 올라가면서 방어를 해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시장은 두 개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네. 그중에서 코스닥이 올해 어쨌든 핫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코스닥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밀릴 것이냐 아니면은 올랐다가 밀릴 것이냐. 아. 근데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격언이 있는 게 네네. 한국 주식 10개월만 하라. 10개월만? 네. 네. 왜냐하면은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연말 되면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하. 특히 코스닥이 올해처럼 뜨거웠던 장에서는 그 매도세가 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는 나오는 거고 이게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팔 수도 있어라는 이 불확실성만으로도 시장이 밀려요. 특히 연말이 되면은 배당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뭐 내년도를 계획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매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 올해처럼 뜨거웠던 장에는 코스닥에 대한 매도 썰이 지금부터도 이미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9월에 하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그런 뭔가 이제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건데 FOMC는 끝났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추석을 전후해서 3분기 마감을 전후해서 10월부터 다시 어찌 보면은 S&P 500이 반등을 하고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6개월 정도 동안 대형 수주 공시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 좀 플레이 잘 하시잖아요, 다들. 공시를 딱 내면서 네. 그러면서 뭐 증설 얘기가 나오고 네. 대규모 공급 계약이 터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 불꽃이 타올랐을 때 아, 그 부분이 수급상에서 하나, 둘 요런 느낌을 좀 낼 수 있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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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말에 특히 저는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그래요. 그죠? 매년 반복되죠. 근데 매년 반복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요. 근데 그게 매년 반복되더라도 오늘 당장 올라가는 게 보이면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람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보면은 여의도의 점심 시간이라는 그 유명한 네. 왜냐면 여의도에 이제 다들 일찍 출근하시니까 점심을 일찍 드시러 가시거든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 되면은 좀 이제 꽉 차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점점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네. 네가 빨리 가니까 나도 빨리 간다. 네가 빨리 가니까 나도 빨리 간다. 이러면서 막 11시만 돼도 막 자리가 없고 막 이런 집들도 생길 정도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게 12월에 대주주 요건이 있으면 빨리 팔아야 되겠네? 아 그럼 11월에 팔까? 11월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10월에 팔아야 돼. 이렇게 지금 계속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언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죠? 일단은 그거는 사람들의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이죠. 예, 그거는 다 눈치라고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애매한 타이밍이었어요. 7월 말에 고점이 찍혔죠. 연중 한가운데 고점이 찍혔고 아하. 거기에 이미 10억 이상 들어가신 분들도 제가 실제로 몇 분을 뵀거든요. 그런 분들의 최대 문제점 혹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은 네. 모르세요. 아, 10억이 뭐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모르세요. 아 이번에 새로 돈 버신 네. 분들이 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기쁘게도 10억 이상 버신 분이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세금이 폭탄이 나와요. 아니 그래도 뭐 세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매도 차익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 20%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배당을 받듯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미국 주식 사고 팔듯이 모든 게 다 과세 대상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혹시나 올라서 팔고 싶어도 못 팔아버리는 거고 아하.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10억 이상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액션을 하실 건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평소 때 잘 숨어 계시다가 금감원과 눈 마주칠 수 있다.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과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하.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거는 피하는 게 맞다. 진짜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오너가 될 게 아니면은 내가 이제 10년 동안 투자할 게 아닌 이상에는 아, 그 부분은 최대한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당장 내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들에서 그 물량이 내년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특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연초에 많이 올랐어요. 네. 연초에 올라타신 분들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뭔가 시드가 불어나면은 그 돈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이사를 다니면서 더 불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드가 많이 커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올해 연말에 조금 그냥 수급상의 이벤트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가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뭔가 뭐 스윙을 치고 투자를 하시고 하다가 너무 좀 과열이네 하고 비중을 줄였던 분들은 다시 한번 진입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진입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느긋하게 보시면서 진입을 하실 거고 특히 뭐 2차전지, 로봇, AI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제가 찾아봤을 때 PER이 뭐 만 배, 2만 배가 많더라고요. PER이요? 네. 만 배? 네. PER 만 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PSR 기준에서도 과학에 간 애들은 PSR 100배를 가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출과 시가총액의 괴리가 이게 몇 배냐인데 네. 미국의 성장주라고 배팅한 애들이 보통 10배 정도거든요. PSR 10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PSR이 100배라고 하면은 PSR이요? 네. 이게 PSR이죠. PER이 100배도 과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100억 버는 애가 1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선반영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서 이게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숫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보지 못한 숫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 약간 뭐 지금 차트상으로도 약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게 조금 하반기에 수급 이벤트로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아이 난 몰라 이러고는 이제 파시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네. 반도체 올라간다 그러면은 좋은 모습을 보이겠으나 반대로 지금 시장을 좀 오래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분위기를 보시는 분들은 봄에 오른 여름에 오른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오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 저도 주변에 이제 얘기했을 때 코스닥 인버스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올해는 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코스닥 인버스 네. 그러니까 약간 헤지를 하고 싶으신 네.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인버스랑 뭐 이렇게 뭐 채권이랑 이런 걸 얘기를 크게 하시다가 방향성을 얘기하시면은 나스닥은 롱이지 코스피는 모르겠다. 근데 코스닥은 인버스 아니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네, 좀 안타깝지만 나스닥은 롱이지 네. 코스피는 모르겠고 코스닥은 네. 인버스 아니냐. 네, 안타깝지만 어떤 그런 뷰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돈도 잘 벌고 부채 비율도 낮은데 PER은 높지만 주주 환원이 지금도 뭐 2% 3%가 꾸준히 나오니 아. 그럼 뭐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벤트까지 다 확인해 보면은 나스닥은 그래도 앞으로 돈을 벌 거야. 네. 다들 이제 생필품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성장주라고 얘기하지만 재무구조 보면 가치주거든요. 가치주예요. 그렇죠. 금리 오른 것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쵸? 하더라고. 이자 내는 것보다 네. 이게 뭐 지금 이거 금리 상승에 오히려 수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대출낸 기업이 애플입니다. 그럼 그 대출 내 가지고 그거 지금 예금 통장에 박아 넣으면은 그 돈이 얼마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돈 장사를 할 만큼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애들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이제 좀 포진하고 있으니 네. 얘네들은 롱이지. 얘네들은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그 상황에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도 좋은 상황이고 주주 환원도 있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안팔아 마인드가 아주 강하니 안팔아 마인드 그렇죠. 아 회사가 돈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시장에. 네네. 그런데 안팔아 마인드 중요하죠. 네. 코스닥은 완전 반대입니다. 아. 코스닥은 회사가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주세요 하는 물타기도 계속 발생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재무구조도 약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문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거버넌스 문제도 많은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하고 신규로 IPO 하겠다라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코스닥에 대한 부담감 혹은 코스닥에 대해서 약간 그 살벌한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 시장은 연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서히 무너질 거냐 아니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슈팅 주고 조금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올 거냐 밀릴 거냐 이런 부분으로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작년 장 어려우셨죠. 재작년 장 어려우셨죠. 올해 장은 더 어렵습니다. 아 이거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야 진짜 장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무 어렵다고. 네. 근데 이게 고금리의 불확실성도 높은 데다가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니 당연히 어려운 거고 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좀 슬프게도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아, 여기서 어렵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뭐 수급도 빨리 도는 거고 그다음에는 빨리 더. 우리가 못 따라가는 면 어려운 거죠. 주식 투자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네.
아니 성장할 거야 성장을 보여주고 주가가 올라가고 또 성장할 거야 성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때가 제일 쉽습니다. 실적 장세라고 하죠 보통. 네. 네.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또 유동성도 공급돼 버리니까 아니 너무 좋았죠. 그게 2020년 21년이라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원의 하락장이 터졌을 때 이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2021년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비싸다 조심해라 버핏지수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미 2022년 1분기, 2021년 4분기 기준 우리가 13F라 그러죠. 와, 이 월스트리트 구루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애플 숏, S&P 500 숏. 그리고는 물론 그게 옵션이긴 하지만 그 가치가 내재 가치가 제일 높은 자산이 결국에는 다 숏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올해는 다시 어찌 보면 박살날 것 같아 행보일 것 같아 했는데 SBB 터지면서 돈 풀어서 올려버렸고 그리고는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비중 줄여야지 했더니 AI가 등장을 딱 하면서 더 올라가 버렸고요. 야, AI에 가지자 그랬는데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야 내년도에 금리나 두 번밖에 안 한다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선반영으로 꽤 끌어올렸는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게 지금의 어찌 보면은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금리나 안 하네? 이렇게 지표가 안 좋은데 금리나 안 하네? 그러고는 이게 또 대선 전에는 정치적 이벤트가 많으니까 이 이벤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라는 게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년까지도 결국에는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네. 뭐 대선이 끝나지 않는 한, 네. 모든 게 불확실성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돼? 언제를 보고 사야 돼? 어떤 포트를 구성해야 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딱 보면은 오 상한가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다라는 거 알겠어. 근데 어려운데 다 같이 어려우면 상관없는데 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 그것이 또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저 작년에는 그냥 종목을 얘기하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시가총액 한 4천억 5천억 되는 기업 그리고는 PER 기준에서 한 10배에서 12, 13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기업 배당률이 2.5에서 3% 정도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수익 투자했어요. 지수가 오르든 빠지든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그냥 본인의 내재가치 기준으로 거래되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잘 찾으시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상한가, 거래 많은 거, 당장 오르는 거 요거를 보고 그리고 뉴스 나온 거 이걸 보잖아요. 조용히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현금 흐름 좋고 배당 좋고 그냥 냅두면은 아니 그냥 예금보단 낫고 성장도 뭐 적절하고 앞으로 시향도 좋다. 그럼 그런 종목에서 조용히 매매하시는 분들은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종목, 어떤 기대치를 갖고 매매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2차전지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2차전지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네. 네. 근데 이거 뭘 이거 하고 있냐 이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2차전지 얘기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내재가치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번 뭐 기세를 타고 올라갔을 때 기세를 타고 올라가면은 뭐 지난달에 상장된 빔페스트 대표적인 예죠. 차도 몇 대 안 만드는데 야 이게 이만큼 올라가? 하고는 지금 오히려 IPO보다 더 떨어졌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가 나 있어요. 순식간이에요, 정말. 네. 너무 빨라. 기세대로 올라갔다가 완전 기세대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세라는 게 무서워서 주식시장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고 3년, 5년, 10년으로 놓고 보시면은 결국 돌아가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욕심을 부려야 할 때냐. 이거는 20년, 21년도에는 욕심을 부리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비 내리는, 눈 내리는 그러한 밤길에서 과속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눈이 오는데 깜깜한 새벽에 불도 없고 그리고는 이게 눈발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재가치를 무시하고 보유가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투자한다 그러면은 돈을 벌더라도 크게 잃을 수 있거든요. 제가 뭐 하일드 스프레더를 말씀을 드렸고 국제유가가 뚫리면은 뭐 위험하다, 엔화가 뚫리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보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박살만 피하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면 돈은 벌어요. 돈은 쌓여요. 근데 박살났을 때 20%, 30%, 50% 나버리면은 이게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지금 여러분의 시대는 과거의 시간을 녹여서 만들어낸 돈입니다. 이걸 불려야죠.
미래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근데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다가 이게 줄어든다,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과거의 시간을 날리는 거고요. 앞으로의 시간을 내가 더 녹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가 주식시장에서는, 자산시장에서는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안전하게 좀 굴리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너무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아직은 뭐 TMF도 너무 위험합니다, TQ도 너무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치 앞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재 가치를 계속해서 좀 공부하시는 시기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코스닥은 내재 가치 대비로 조금 비싼 거에 사실이다. 그래서 그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들려요, 여기저기서. 그리고는 뭐 공부를 많이들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부하시는 게 맞죠. 근데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채권, 금리, 그리고는 성장, 그리고는 내가 이거를 장기로 보유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기간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깨지지 않아야 된다, 박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워드 막스가 쓴 메모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워드 막스가 이번에도 메모를 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테니스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닝 샷이라고 하죠. 정말 기가 막힌 샷을 쳐서 상대방을 무릎 꿇리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 중,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테니스 선수들은 미스샷을 안 치는 거다. 왜냐면 내가 미스샷만 안 치면 어차피 상대방이 못 칠 거기 때문에 미스샷만 안 치고 그냥 이렇게만 넘겨도 결국은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랑 비슷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위닝샷을 치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미스샷을 칠 수 있으니 좀 주의하자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테이버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대주주 요건도 있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돈도 잘 벌지만 배당도 많이 해주고 주주 환원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또 한번 또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도 있고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야 이거 우리 이번에 또 은행주들 뭐 배당 이야기 있었잖아요. 금감원장님인가 금융원장님인가 나가셔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18년도부터 되돌려 보면은 2017년도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프리캐시플로 50%를 앞으로 배당하겠다. 근데 저는 그게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SK그룹도 그렇고 LG그룹도 어찌 보면은 이제 회장님이 바뀌면서부터 주주 환원이 늘어납니다. 현대차도 정의선 회장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배당 성향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은행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는 주주총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네.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나왔던 게 우리는 배당 성향을 20%대에서 25%, 30%로 올리겠다였고.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배당 성향 못 올린다. 규제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오히려 2021년도 또는 배당 성향이 20%대로 떨어집니다. 네. 은행들이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은행권에 대한 요구였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25%대로 올라왔고 우리는 더 올릴 거다.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삼성, 현대, LG, SK, 은행, 통신 이런 업종들에서 먼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주주환원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혹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장기 우상향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되게 빠르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이걸 퍼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비율만 보시더라도 많이 늘었고 배당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대형주는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 돈을 못 버는 약간의 이제 미래 가치를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좀 종목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은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뭐 주주 환원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업들의 뭔가 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을 보면은 다들 코스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셀트리온도 그랬고 네. 카카오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는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도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는 게 LNF도 이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분위기 자체가 여기서 주주환원을 해봤자 인정을 못 받는다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전을 할 만한 재무구조 컨디션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코스피로 옮겨오는 거고. 그럼 향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는 주전은 이슈가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뭐 좀 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코스닥은 그죠. 그냥 코스닥은 단타예요. 네.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배구조 얘기 나오면 거버넌스 얘기 나오면 또 우리 떠오르는 분이 있죠. 이게 김기식 대표님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에 계실 텐데 저희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김기식 대표님이 또 법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네.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 효치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좀 볼만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확실히 저는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생이에요. 야생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옵션 시장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옵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는 그냥 딱 나스닥 S&P 500 지수 방향성만 분석을 합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최근에 옵션도 얘기가 나오고 뭐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어찌 보면 법적으로 많이 배운 제가 평소 때 이거 왜 이렇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명쾌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답이 있고 주식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야생에서는 아마 그럴 거야 해서 끝나는 건데 법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강의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뭐 좀 더 뭐 오프라인 같은 거 하시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답이 있는 뭔가 방향성이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는 그걸 좀 얻을 게 많지 않을까. 투자하는 게 항상 불확실하고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이블과 함께 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네.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